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그럼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8명입니다. 단순히 2020년 4분기로만 따지면 출산율이 0.75명이 되는데요. 이게 왜 문제냐면 이렇게까지 출산율이 떨어진 나라가 없습니다. 역사상 최초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2021년에 출산율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로 아이를 낳지 않다 보니까 저출산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겠다 라는 의견도 나오기도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출산은 일반적으로 2.1명 미만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보고 저출산이라고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선진국 국가들은 이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또 저출산과 고령화가 관련이 깊어서 저출산이 심화하면 고령화 현상도 심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저출산이 왜 문제인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단 저출산이 발생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구 자체가 줄어든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인적 자원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의 경제도 큰 위기를 맞이한다는 소리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생기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경제 위기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생산 가능 인구 감소를 경험한 국가들에서는 평균 성장률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제 위기를 동반한 경우도 많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일본입니다. 일본은 인구 저하로 인해서 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부동산 버블과 재정 확대로 메우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주택 버블 붕괴로 이어져서 현재까지도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고 있죠. 또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소비 위축이 될 겁니다. 인구가 줄면 총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의 투자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자연스레 저성장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출산율 저하는 복지지원 고갈로도 연결이 됩니다. 현재 고령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마련하려면 젊은 세대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젊은 세대가 없어지게 된다면 복지지원은 고갈되어서 국가의 재정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어쩌면 국민연금과 같은 복지정책들도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젊은 사람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충당할 재원이 없거든요. 또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이라든가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대중교통 무료정책 같은 복지정책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돈이 없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크나큰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2020년대부터 인구 절벽이 시작되는데 당장 2023년부터 병력이 2-3만 명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50만 명으로 감축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10년 안에 5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로봇이나 AI로 대체한다 한들 현재 상황을 유지하려면 일정 병력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 중인 나라이기 때문에 병력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안보 위기를 겪게 되겠죠. 나라를 지킬 사람 자체가 부족해지니까요. 그래서 현재 여성 징병제 이야기가 나오고 대체 복무를 폐지하려는 이유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병력 부족 현상은 군대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3명이 해야 할 걸 1명이 하다 보니까 안보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다가 신냉전 시대가 돌입이 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군비를 확장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경쟁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바로 수많은 학교가 폐교가 되는 현상이죠. 대학교를 포함해 초중고교들이 폐교가 될 겁니다. 학생들이 없거든요. 대학교를 중심으로 보면요, 아마 인서울 주요 대학교와 지방 주요 대학을 제외하고 모든 대학이 폐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들이 오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이죠. 이미 저출산으로 인해서 폐교한 초중고교가 3834곳이고요 대학교는 전문대 43곳과 4년제 대학 73곳이 존폐 위기로 몰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학교가 폐교가 되면 교원과 학생은 물론이거니와 지역에도 위기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일단 수많은 노동자가 삽시간에 실직되고요. 대학에 의존 중이던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어쩌면 그 지역 상권 자체가 몰락할 수도 있죠. 그리고 방치된 핀 대학은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그 학교에 다니고 있던 학생들이 갈 곳에 있는 것도 허다하겠죠.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소멸이 될 겁니다. 이미 기초단체 228곳 중에 105곳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방도시들의 위기는 곧 국가경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서울공화국 현상이 더욱더 심할 것이며 부동산 버블, 군사 안보적 리스크, 인구 밀집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더욱더 커지겠죠. 물론 저출산이 꼭 문제점만 가지고 오진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실업률 희소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높은 실업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저출산이 발생하면 실업률은 자연적으로 치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대표적인 예시가 일본인데요. 현재 일본 실업률은 2.5%대입니다. 완전 고용상태라는 뜻이죠. 체감 실업률은 0%대고요. 젊은 세대가 없다 보니까 일할 사람 자체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아마 현재 일본이 겪고 있는 구인난을 우리나라도 10년 뒤에 똑같이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런 구인난으로 인해서 자동화 촉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구인난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로봇들을 활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은 곧 AI 로봇 기술 발전을 불러일으키겠죠. 그렇다면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거라고 콕 집어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젊은 세대가 결혼할 형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집값이 올라가고 양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젊은 세대가 어느 정도 살아야지 저출산이 해결이 될 텐데 현재 대한민국은 젊은 세대에 대해 너무나도 무관심합니다. 결혼하고 애 낳으려면 적어도 집이라도 마련되고 양육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어야 하는데 월급은 적고 집값은 비싸고 양육비는 상상 초월이죠. 그렇다고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러한 문제점을 고치지 않으면 저출산은 더욱더 심할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더 심각하게요.
유엔은 한국의 저출산이 2100년쯤에는 가해지 회복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한국이 이민을 많이 받는다는 전제와 한국의 출산율 1.3명일대를 전제로 한 통계여서 우리의 미래는 더욱더 암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출산 자체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요소로도 작용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상 제일 심각한 저출산을 겪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요소가 더 크죠. 이를 대비할 시간조차 부족하고요. 당장 곧 우리는 인구 절벽을 겪을 것이고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엄청난 혼란을 휩싸게 될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국가가 직접 나서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막으려는 의지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죠. 그나마 하는 정책들도 전부 다 실패를 하고 있고요. 어쩌면 우리는 조만간 한국인이 없는 한국을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